수능 특강 영어 16강 7, 8번 들어가자. 자, 이걸 단락구조 미리 얘기를 하면 일단 배경을 설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태양 그 식물이 가지는 태양열 수직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에 대한 비슷한 얘기로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만드는 태양열 수직기 있지? 그 수직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과 유사하게 식물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식물이 가지는 태양열 수직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밑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 자, 이 색깔이 다른 거는 그때 돼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먼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Because 식물은 그러한 너무나 놀랄 정도로 적응 가능한 생물들이기 때문에 자, 식물이 적응 가능한 생물들이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 바로 생존하는 능력, 그리고 번성하는 능력. 거의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대. 그래서 왜? 그들이 적응 가능한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must make their own food. 그들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낸대. 그런데 그 음식은 요구한대. 자, 음식을 만들어내려면 뭘 요구하지? 바로 빛을. 광합성 하는 동안 빛을 요구하는 그런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해야 된다? Have some sort of mechanism. 어떤 종류의 작동 원리 또는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기제? 바로 빛을 수집해서 그리고 빛을 가두는 그 작동 원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빛을 수집해서 그 자기 한테 가두어 놓는 그러한 작동 원리가 필요하대. 그래서 I, 즉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라틴어에서 온 건데 즉 그들은 뭐가 필요하지? 태양 에너지 수직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식물이 태양 에너지 수직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태양 에너지 수직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너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만든 태양열 에너지 수직기를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만든 태양열 수직기가 위치되어질 때 어디에? 그 빌딩의 지붕 위에 위치되어질 때. 왜? 지붕에 태양열 수집하려고 이렇게 막 유리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 보잖아. 그지? 그들은 위치되어집니다. Such that, so that하고 똑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향을 보기 위해서. 자, 어떤 방향이냐? From which.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부터 그들은 가장 많은 빛을, 가능한 가장 많은 빛을 수집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많은 빛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위치되어진다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설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그들은 위치되어진대. 뭐 하면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위치되어집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빛을 수집하기 위해서 all day long, 하루 쟁도록. 자, 뭐 하는 동안?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 남쪽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동안 최대한도로 많은 빛을 수집하기 위해서 남쪽을 향해서 위치되어진다는 거야. 그 태양열 수직기가. 그래서 그 위치는 주로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그 정교한 시스템은 maybe electronically, 전자적으로 통제될지도 모른대. 자, 뭐 하도록?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정교한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움직이도록 통제될지도 모른대. 뭐와 함께? 그 태양과 함께. 어떤 태양? 남동쪽을 향하는 태양. 아침 시간에는. 그렇잖아. 아침 시간에는 남동쪽을 보고 있지 않겠니? 그리고 서서히 자, 뭐 하는? 요거는 요거 병렬이지. 서서히 자, 남서쪽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그 날이 진행됨에 따라 그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남서쪽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그러한 태양과 함께 움직이도록 통제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정교한 기계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태양열 에너지 수직기는 아침에는 이제 남동쪽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해가 움직임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지?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태양열 수직기였어. 그러면서 그러나 밑에 나와있지? 그 엽록체 중에서 엽록소를 함유하는 입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러나라고 하자. 식물 세포에 있는 그러하나는 바로 아마 에너지 수직기와 같은 그런 기능인가 봐. 자, move. 아주 많이 뭐와 같이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태양열 판넬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 그라나도 위에서 언급한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식물 그 태양열 판넬처럼 움직인대. 자, 뭐 하면서? 그렇겠지. 자기 자신들을 향하게 하면서 뭐 하도록? Maximize. 빛 수집을 Maximize. 극대화시키도록. 어디에서? 그늘진 지역에서. 아, 그렇겠네. 그늘진 지역에서는 빛의 수집을 극대화시키도록 움직이도록 향한대. 위치시킨대. 그리고 이것도 잘 봐야지. Minimize. 이건 병렬이지. 최소화시키도록 빛의 수집을 어디에서는? 밝은 햇빛 뜨는 지역에서는 빛의 수집을 최소화시키도록 향하도록 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그라나라는 빛 수집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태양열 수집기인 거야. 얘는 그늘진 곳에서는 빛의 수집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밝은 곳에서는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구체적인 얘기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늘색이 바로 최소화시키는 경우다. 그래서 나무의 잎들. 근데 그 잎들은 growing, 자라고 있어. 어디에서? 그 가지 최고 바깥쪽에서. 그런데 그 최고 바깥쪽에서는 어때? 빛이 풍부하지. 그렇잖아. 밖에는 가리는 게 없으니까 빛이 풍부하잖아. 빛이 풍부한 그런 가지의 바깥쪽에서 자라고 있는 이러한 나무들의 잎은 자, 뭐한다? Have a morphology.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디자인되어진 구조야. 뭐 하도록? 그 강렬함. 여기서 강렬함 뭐겠니? 빛의 강렬함이지. 그러한 강렬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극대화시키겠어? 최소화시키겠어? 여기 나왔잖아. 최소화시킨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바로 답은 lessen. 바로 줄이도록. 그 강도를 줄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그라나를 가진대. 어떻게? 요거 따라야지. Vertical stacks. 어떤 수직적인 그런 그 더미로서. 자, 수직적인 더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라나가 수직으로 이렇게 포개어져 있나 봐. 이렇게 포개어져 있나 봐. 그러면 이 그라나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아마 빛이 뭐 여과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빛을 줄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그럼 반면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이제 빛이 없는 지역이겠지. 그런 어떤 내부의 잎들. 오직 걸러진 빛만을 받는. 왜? 다른 잎들에 의해 가지고 막 빛이 걸러져서 많은 빛이 없잖아. 그러한 잎들은 may have grana. 그라나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라나는 어떤 형태지? In horizontal stacks. 그렇지. 수평의 더미로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나 봐. 그지? 그러다 보니까 빛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럼 그라나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 수집기에 관한 글이야. 이 태양열 에너지 수집, 그 식물이 가지는 태양열 에너지 수집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얘기지. 그래서 답은 뭐니? 어떻게 식물이 영리하게 빛을 수집하는지 2번이 되겠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lesson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 선생님 본다 그러면 아래쪽 부분이 있잖아. 이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 어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을 설정을 했지. 식물이 굉장히 적응 가능한 식물이다. 적응 가능한 식물이다. 그리고 음식도 지가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태양열 에너지 수집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식물이 가진 태양열 에너지 수집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태양열 수집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 안에서도 인간이 만든 태양열 수집기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뭐 빈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선생님 표시는 안 했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 세포 안에 있는 그라나, 이게 바로 태양열 수집기의 역할을 하겠지. 얘도 비슷하다. 전자적으로 통제받는 그 태양열 수집기 판넬하고 비슷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 펼쳐져 있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